생활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제4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목내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56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56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데려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들 신방하실 때마다 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경향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별들의 학교와 신학교 후원회와 세계선교 후원회인 3대 후원회 특별 회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들이 부흥하고 비자의 문이 계속해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월 달에 있을 경향에 행사들을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고려신학교 70일에 졸업식과 졸업생들의 진로와 풍성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분교에서 입국한 졸업생들이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을 본국에서 또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8회 SFC 부흥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양어린이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부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나바 신학대학원의 많은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되어서 2017년도에 신입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수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16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박순신 목사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와 제456 여전도 회원들의 은혜로운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국가적으로 볼 때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막막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보고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등 국가의 전반에 걸친 국정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인기 있는 어떤 작가도 흉내낼 수 없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암담한 현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신앙적인 부분을 추가해 그 걱정의 짐을 더 많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짐이 때론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버텨보려 하나 결국 남은 힘마저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단들은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이 거세져서 마치 비진리를 참된 진리인 마냥 선포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이단 종교와 손을 붙잡고 먼저 하나가 되자고 외치며 구원의 진리를 퇴색시킴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하여금 힘을 잃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유혹과 환경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때론 죄책감과 우울증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이 가진 감정과 의지를 흔들고 심지어 신앙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면초가의 상황과 같이 사단이라는 적에게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완전한 고립상태, 즉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경향의 성도님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표현은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처진 상태로 절망이나 낙심, 포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적 관용구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곧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친히 구별하시어 당신의 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경향의 성도들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솔로몬 시대 그 찬란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결국 두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각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를 숭배하는 애굽과 바벨론의 우상 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인 남유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기에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거 들여와 우상 숭배하는 등 실로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 므낫세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극성하기 시작한 바알 숭배와 일월 성신 숭배 등의 종교적 죄악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의 부정함,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과 압제 등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들로 말미암아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죄악 가운데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깨닫도록 스바냐 선지자를 세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냐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마저 공포에 떨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정말이지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심판의 내용이었으니 백성들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의인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이란 같은 의미로서 이들은 바로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고 구별된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친히 구별된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점층적 표현으로 마치 격렬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기쁨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선민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의 죄를 사하셨고 저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다 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 형벌을 제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완료형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신앙을 보고 그리고 남은 삶의 모습들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상관치도 않으시고 무조건 저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얽매인 용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주권과 방법을 통해 직접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나타내셨기에 완료형의 의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되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외부적 위험마저도 철저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그들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종종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고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죄사함에 대해 이미 완료하셨기에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라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너가 스스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냐고 속삭이며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다시 죄의 사슬 아래로 끌고 가서 묶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하길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진정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6절에 언급된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의미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표현의 차이가 있다면 두렵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굳세게 붙잡고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보나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중반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했으며 17절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 장수라 할지라도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본문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의 은총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됨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순적한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교구 신방을 다니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만나거나 혹은 자신의 처한 극한의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거나 때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거나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절망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종교개혁 중에 절망감 속에서 크게 낙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낙심하고 누워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옆에 방에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곡소리에 루터가 옆방을 가보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무슨 망측스러운 소리냐고 아내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내가 왜 곡을 안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벼락 맞을 소리를 한다며 아내를 책망하자 그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의 남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심지어 홀로 외로워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자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스바냐의 마지막 결론 내용으로서 최종적으로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해방과 귀환 등 선민 회복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는 바로 이방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세가 되었기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절기로 인하여 항상 근심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날에 그들은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본문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시온이 모독당하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짐으로 여겨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지 못했으며 나라 또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결국 선민 유다 백성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터전까지도 회복 불가능한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힘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 세력에 대해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시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원수를 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참담한 현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해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는 바로 고대 세계에서 저주를 받은 자이며 전투에 참전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서 당시 매우 하찮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포로로 흩어지게 되므로 저주 속에 조롱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와 같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숨의 구원이나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재, 즉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20절 하반절에서도 재차 언급되길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과 명성이란 단순히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선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로 이런 명성과 칭찬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축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대적하는 원수에게 찢기고 상하고 낙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칭찬과 명성은 현재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최종적 예언이 완성되는 시기를 두고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종말의 시기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소망과 인내를 갖고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신천하 만민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지금은 낙심 가운데 거하나 결국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 4, 5, 6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서 큰 기둥에다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고 자꾸 두드려 패서 그 쇠사슬을 빙글빙글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자기 발목에 너무 단단히 매어 있는 그 쇠사슬 때문에 발목에 피가 나는 고통 속에서 그 기둥을 자꾸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기둥을 돌던 코끼리는 발목에 쇠사슬을 풀어줘도 엉덩이만 채찍으로 치면 기둥을 여전히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끼리는 자신이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게 훈련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분명 코끼리는 제 발로 걷어찰 능력도 있고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결국에는 생각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패배의 의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억압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낙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신자들은 죄의 쇠사슬에 매여 기둥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훈련된 코끼리와 같이 답답함과 절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저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총,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더 나아가 종말의 날 심판주로 오시어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은총이야말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힘이 빠지게 할지라도 그런 낙심 가운데서 힘을 얻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또 충만히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제 4, 5, 6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 쓰기 등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 개인 구령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로비에 비치된 수고함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1회 경양 어린이 선교원 졸업식이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제38회 경양 SFC 부흥회가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진행됩니다. 금, 토요일 새벽과 밤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주일 밤에는 2016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경양 SFC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2016학년도 SFC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71회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총회장이시며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홍록두 목사님의 설교와 경양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대의 찬양, 경양 여성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경규성, 이상민, 최동우 전도사님과 김은영 권사님, 김미화, 전정림 집사님께서 졸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고려신학교에서 참석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 5, 6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순신 목사님, 또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 여전도회는 43년 7월에서 12월생, 그리고 44년생, 또 제5 여전도회는 45년서부터 46년생, 또 6 전도회는 4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교육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이 경양 재단을 또한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모아심으로 함께 우리 사오류 여전대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또 헌신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우리의 찬양과 특송과 또 지금 방금 드린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기쁘시게 열납해 주시고 우리 경양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서 기쁘시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몸과 또 재물에까지 항상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 대입 수험생을 권념하시어서 아직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추가 또 모집에 주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합격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이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욱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해됨을 기억하면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고 멀리 오대양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의사를 위해서 늘 기도와 물질로서의 후원자가 됨으로써 함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이런 귀한 삶을 나누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의하는 은혜가 넘치며 경건 생활의 진보가 나타나며 신행이시 아름다운 열매가 그 모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을 통해서 풍성히 또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온갖 이런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늘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조심을 체험하고 또한 이 세상이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끝내 종말에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함께 거두게 될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기고 끝까지 자신의 손을 내리지 않고 구세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오류 여전도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